네, 안녕하세요. 보양나무 봉입니다. 오늘 그 휴일날 잘 쉬고 계시죠? 맞점도 하시고. 오늘 저번에 그 나라 혼영, 카페 나라 혼영님 이그 분주 아그 분주란다 분갈이 때문에 이제 고민 내가 저번에도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왔던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게 분갈이를 하려고 가지고 왔던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165번, ST165번, 카오카메하고 싱쿠엔테나리오하고 이렇게 되는 크러싱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아주 상당하게 이제 고급적으로 좋은 종인데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와. 한번 봐보세요, 뿌리. 뿌리가 보통 이 수태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뿌리가 이 정도로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좋기 때문에, 뿌리가 이 정도로 좋으면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자연적으로 꽃은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쳐다보세요. 저는,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기를 이래가지고, 우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동 한 그릇 드실래 해가지고, 카페에도 이렇게 또 실으시더라고. 이렇게 한번 길러봐보세요. 저희가 뭐, 조금 이제 이때까지 이제 그걸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매니아 분들도 아주 이제 지금 잘 기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 분갈이 하고 한개 분갈이는 막 팍팍 가지고 오늘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멋지게 한번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요리 우리 부양 이제 대짜에다가 심을 거예요. 심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이리 되면은 아마 굉장히 건강한 개체가 될 거예요. 분갈이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제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더안 주고 조금 더 말리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그 수태가 적게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가지고 이제 분갈이 물 관리를 더 작게 이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보다 더 작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태 많이 들어갑니다. 요게 그 우리 부양자 이래가지고 그 분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아마 이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들도 조금 요거 7월 달부터 아마 분갈이를 아마 대거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나중에 또 분갈이는 요렇게 대충 해가지고 마무리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분갈이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남발인 꽂고 남발인 꽂고 두 번째 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심었습니다. 예쁘게 심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또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ST195번 싱쿠엔테나리하고 발원하고 셀프인데 아직 꽃들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걸로 하는데 요거는 이게 잘하면 아니겠습니까? 노또 맞을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물방울이 될수 있는데 이게 전진이 5개였습니다. 5개인데 오늘 아침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요걸 물방울 요걸 이 품종을 하나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는 품종이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 이렇게 건강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양 토분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낮은 토분에 밑에 통기성 구멍 크고 우리 부양 토분은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게 그 바깥에 있어도 그냥 이 토분이 바깥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표면에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학 처리가 안 되고 숨을 쉬기 때문에
여러 개 잘 자랄 거예요, 뿌리가. 여러 개 이제 요거 해가지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한번 봐보세요. 다시. 이게 건강한 게 있지. 아직 이제 지금 8월달, 한 9월달까지 이래가 발부를 충실히 크면 안 했습니까? 아주, 아주 기대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박은 물방울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사장님? 네? 늦게 갖고 온 거 아니야? 눈밖으로 너무 많이 나왔다. 괜찮아, 이래. 아직까지. 여기 다 신경 쓸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이 195분 이 품종도 저희 집에 이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저 우리 부작에 큰 거 하나 한 개 남아 있는 거, 그 말고는 조그만한 톡은 요 옆에 한 개 아까 보이던데. 꽃이 좋았습니까? 예. 이게 저 지난해에 저 나무에 목부여 붙었던 거. 네. 그건데. 그리고? 아니요, 거기 말고 저쪽에. 큰 거. 그 싱거운 대나리를 넘었었어요, 꽃을. 큰 거. 진짜 정말, 제가 이 욕심이 나는 아이였습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가 셀프, 이쪽 저쪽을 해가지고 교배 모주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올해 씨가 아마 그쪽에, 4개인가 씨가 붙었을 겁니다. 씨가 붙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제 해보겠죠, 그죠? 여기 싱거운 대나리보다 꽃이 좋았어. 싱거운 대나리 꽃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 컸었어요. 이거 대나리보다 13cm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싱거운 대나리는 끝이 약간 뾰족한데 얘는 끝이 완전히 물방울처럼 둥그랬습니다. 둥그렇게 이게 발원하고 발원이 그리 이제 해나나니까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마 이거 꽃 보신 분들은 다 이래가지고 뭐 예약표 꽂았는데 저희들은 분양 당분간 분양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195분 요래가지고 요건 해가지고 마무리는 조금 이따 또 하고 하나 더 이래가지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심었습니다. 아까 그때는 바깥으로 분 밖으로 돌출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요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건강하게 기르면은 발부가 또 되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와 이 신화 올린 거 한번 봐보시죠. 신화가 이렇게 벌써 많아요. 요거는 뭔가 주셀린 하고 플라메아 디비나 그죠. 이거는 플라메아 주셀린 하고 그 플라메아 디비나 하고 그 했던 85분인데 요것도 꽃은 아주 예쁜 꽃입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 거. 하나는 디비나를 닮았고, 요거는 약간 주실리는 이제 닮은. 신화가 탄실하게 올라와가지고, 뿔도 엄청 커지겠어요. 이것도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신화가 한 개, 두 개, 뭐, 하여튼 신화 많이 붙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붙었네. 신화가 여섯 개 붙었네. 7개 붙었습니다. 신화가 요 작은 분에 7개 붙었습니다. 아, 요것도 지금은 이제 지금 뿌리가 진행이 되는 상태네. 네, 한번 봐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신화가 움직여가지고 지금 뿌리가 진행되는 상태예요. 이쪽으로. 그죠. 지금 뿌리가 진행되면서 요거 금방 아니십니까? 이렇게 큰 분으로 옮겨가는 거면은 금방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분까지 가고 나면 나중에 잘리셔야 돼요, 사장님. 심을 데가 없어. 그때 되면은 큰 고목이 아니었으면 자연스럽게 고막 갖다 떡방 해가지고 붙여놔면 돼. 네. 그러면은 저쪽에 나중에 저 우리 저기에 가서 보시면은 굴비 통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거 맞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농장에 이제 두셔도 될 거예요. 주마다 사주온 보람은 있죠? 그렇죠? 네. 저기 우리 턱대분에 가득 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옮길 데가 없어. 빼야 될 것 같아. 큰 나무에다 그냥 그대로 붙이든지. 나누기는 좀 아까워. 너무 크고 잘생겼어. 붙이면은 떼기가 힘들잖아요, 나무에다. 안 떼고 그냥 놔두는 거지. 고양이도 안 떼고 놔주잖아요.
자, 이게 바로 아니십니까? 옷갈이를 하다 보니까, 하고 보니까 아니십니까? 아까 조그만한 무양 서자분에 있을 때는 이게 웅장한 맛이 없었는데, 여기도 크게 옮겨나니까 아니십니까? 완전히 아니십니까? 태가 살아납니다. 아, 웅장합니다, 웅장해. 올해 이게 만약에 이게 꽃 다 붙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붙을 거예요. 발부 일곱 개에서 꽃 나오는 거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중간에 물을 안 줘야 되는 시점에 물을 한번 줘가지고 뿌리가 조금 손상이 있었네. 네. 요렇게 오늘 다 심어봤습니다. 요렇게 심어보고, 여기 한 개, 요렇게 심어보고, 요거 한 3년 전에, 3년, 4년 됐죠? 예, 가지고 가신 제가? 예, 3년 정도 됐는데. 3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로 컸습니다. 이게. 발부도 그렇게 그때는 많이는 가지고 가진 않았는데 보통 보면은 세 발부 네 발부 그렇게 가지고 가죠, 그죠? 네.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 정도로 이제 3년 만에 이 정도로 붙여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물 시중도 잘 하셔야 되고 물 시중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얼마만큼 이래 가지고 부양통물문에 심어서 말리나 따라서 있으면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멀리서 오신 나라 호정님 이게 그 분갈이를 하러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예쁘게 맞춰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되도록 잘 길러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 오늘도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